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가 무난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왕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 등 왕실에서 가장 웃 어른이 대신 정치를 해주는 경우를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렴청정을 최초로 한 인물이 바로 세조의 왕비이던 정희왕후이죠. 그녀는 남편이 세조였던 만큼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기도 했고 자식들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냈을 만큼 비운의 삶을 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희왕후 윤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418년 충남 홍주군에서 판중추부사 윤번의 딸로 태어났죠. 아버지 윤번이 홍주관아에서 재직할 당시 윤씨에겐 여러 명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내이던 소원왕후는 첫째 며느리인 휘빈김씨와 아들 문종과의 사이가 소원하자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배필은 제대로 뽑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소원왕후는 수양대군의 배필이 될 만한 아이의 성품을 잘 살피도록 상궁들에게 일러뒀고 상궁들은 후보에 올랐던 윤번의 여식을 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양대군의 배필로 거론된 후보는 윤씨의 언니였죠. 그런데 감찰상궁과 윤씨의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혼담을 나누고 있을 때 어린 윤씨가 언니 옆에 떡하니 앉아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윤씨를 꾸짖으며 내보냈지만 어린 윤씨의 당돌하고 당찬 모습을 잊지 못한 감찰상궁은 그녀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총명하고 야무진 대답을 술술하던 그녀에게 반해 결국 언니를 제치고 그녀가 수양대군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렇게 1428년 10월 수양대군과 윤씨는 결혼을 했고 그녀는 삼안국 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첫째 아들 문종의 며느리들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요. 첫 번째 며느리이던 휘빈김씨는 문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요상한 주술행위를 하다가 폐비되었고 두 번째 며느리이던 순빈봉씨는 궁녀와 함께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그녀 역시 폐비되고 말았었죠. 그렇다 보니 세종과 소원왕후는 성품이 온화하고 몸가짐이 바르며 매우 순종적이었던 둘째 며느리 윤씨를 가장 총애했습니다. 드센 성격의 수양대군을 어린 신부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했던 소원왕후의 우려와는 달리 둘은 굉장히 잘 지냈고 그만큼 수양대군과 윤씨도 가진 효도를 다했는데 윤씨가 장남인 도원군을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소원왕후는 관례를 깨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궁 안에서 출산하도록 조치해 주었다고 하죠. 또한 윤씨는 나이가 어렸지만 지혜롭고 배려와 화합에 뛰어났는데 그래서인지 수양대군의 첩이던 박씨 덕중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한 사이를 유지한 채 잘 살았고 그녀가 21살 때는 세종과 소원왕후에게 첫 손주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과 소원왕후가 그녀를 끔찍이 아낀 것이었죠. 훗날 소원왕후가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자 궁에서 나와 수양대군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이때도 윤씨는 지극정성으로 소원왕후를 봉양해 주었고 결국엔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마지막을 윤씨와 함께 했을 정도로 총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53년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날 남편이던 수양대군파의 계획이 새어나가자 손석손 등 여러 부하들이 만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수양대군 역시 우물쭈물하며 어떻게 할지 거사를 망설이자 윤씨가 남편의 갑옷을 들고 나와 수양대군에게 손수 입혀주며 거사를 결행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준 것이죠. 평소에 화합을 중요시했던 그녀의 성품상 계유정난을 일으키려는 남편을 처음엔 말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갑옷을 입혀준 것은 이왕 하기로 한 거 할 거면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그렇게 결국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훗날 단종은 폐위되었으며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윤씨도 정희왕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세조와 정희왕후의 금슬은 계속 좋았는데요. 세조는 항상 정희왕후만 바라보던 애처가였고 이후 많은 신하들이 후궁을 들이라 했지만 난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며 점잖게 거절했다고 하죠. 이에 외로움을 느끼던 소용박씨가 세조의 조카인 구성군에게 구애를 하다 결국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조는 정희왕후를 매우 아꼈으며 세조실록에 따르면 그가 국정을 운영할 때 정희왕후의 의견도 경청했다고 하죠. 가끔씩 대신들 앞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전의 의견은 이러저러한데 대신들이 생각하기엔 어떠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조 역시도 그녀의 총명함과 과감한 결단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세조는 외척들도 후하게 대했는데요. 정희왕후의 형제들인 윤사분과 윤사은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고 그녀의 인척이던 한개미, 한개희, 한계순 등에게도 큰 요직을 주었습니다. 또한 훗날 세조가 극심한 피부병과 여러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땐 정희왕후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도 했으며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땐 함께 슬퍼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날 때 세조는 자신의 능을 간소하게 해서 백성들의 노역을 줄이라고 유언했는데요. 하지만 왕의 능을 간소하게 한다는 것은 불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정희왕후가 나서게 되죠. 그녀의 진두지휘 아래 세조의 유언을 받들게 되었고 그렇게 간소하게 조성할 수 있었던 세조의 능은 이후 왕능 조성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죽자 예종이 1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후 정희왕후는 남편의 명복을 빌고 남편과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 불사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하늘이 용서할 수 없었던 탓일까요? 그녀는 첫째 아들이던 의경세자도 일찍 보냈는데 예종 역시 즉위 후 고작 1년 3개월 정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에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한명회 및 여러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성종을 직접 즉위시켰습니다.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당시 왕위 서열 1위는 예종의 아들이던 제한대군이었지만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고 2위이던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인 월산대군은 16세라서 나이도 괜찮았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둘째이자 13살이던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 기록된 걸 보면 월산대군이 몸이 허약하다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정희왕후가 둘째인 자을산군을 즉위시킨 건 자을산군이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빈약한 성종을 뒷받침해줄 세력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리던 한명회를 정희왕후가 끌어들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그러지 않으면 또 계유정난과 같은 피바람이 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성종은 예종이 죽은 그날에 바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대개 왕이 죽으면 5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소생하길 기다리는 게 관례였는데 성종은 취약한 정통성 문제 때문에 서둘러 즉위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성종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13살의 어린 성종을 대신해 정희왕후는 여러 신하들의 부탁에 수렴청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희왕후는 신하들의 부탁에 자신은 글도 모르니 그를 아는 며느리 수빈에게 수렴청정을 시키라 했지만 이는 한자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수렴청정을 하게 된 정희왕후는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성종이 자신에게 찾아와 의논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과감한 성격과 뛰어났던 정치감각이 잘 어우러져 조정은 평화로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정희왕후는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 송씨의 신분을 되돌려 주었고 매달 쌀을 지급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라 명했죠. 또한 송씨의 남동생이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문종의 딸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도 당시 대역제인 정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그가 다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성종의 정통성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해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승했고 의경세자빈 한씨를 예종의 아내이던 안순왕후보다 지위를 더 높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478년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의 아들 창원군이 노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의 모든 신하가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희왕후는 세조의 자식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극형은 면했다고 하죠. 또한 유교국가에서 불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자 이 모든 것은 선왕이던 세조를 위한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죠. 정희왕후는 불교에 의지하긴 했지만 유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불교의 화장풍습을 없애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과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가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고리대금업을 줄이고 양잠업 장려, 목화밭 육성, 뽕나무 종자 재배를 늘리는 등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 조정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중전을 맞이해야 했는데 후궁인 숙이윤 씨를 중전으로 책봉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며느리 인수대비는 숙이윤 씨 성품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반대했지만 성종이 그녀를 총애한다는 이유로 숙이윤 씨를 성종의 중전으로 책봉한 것이죠. 하지만 윤 씨가 훗날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성종도 그녀를 혐오하기 시작하자 결국 정희왕후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인정하고 윤 씨를 폐비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윤 씨의 폐비는 훗날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성종이 15살이 되었을 땐 수렴청정을 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직무를 성종이 스스로 처리하게 해주었고 정말 중요한 일만 자신과 의논해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는 성종이 정치에 많은 공부가 되게끔 하고 왕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넘겨주기 위한 정희왕후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인물들이 하나 둘 사라져갔으며 성종이 20세가 되던 해에 정희왕후는 7년간의 섭정을 마치고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잃은 상처를 돌보기 위해 불교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러설 때를 알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지혜로운 대비였던 것이죠. 이후로 정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불교에만 전념하며 노후를 보내던 중 온양 행궁에서 온천욕을 하고 난 후 독감에 걸려 1483년 음력 3월 30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정희왕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신이 수렴청정을 하던 7년 동안 좋은 일은 항상 손자가 있어서 가능했고 나쁜 일은 아녀자인 자신이 정치에 개입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는 조선의 피바람이 불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왕후들 중에서도 딱 정도를 알던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 같네요. 조선시대의 여장부 정희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나긴 조선의 역사 속에서 후궁을 거느리지 못하고 오직 왕비하고만 잠자리를 해야 했던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의 제18대 왕이자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의 남편이었던 현종인데요. 왕실의 어른들이 후사를 든든히 하기 위해 현종에게 후궁과 합방을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라고는 오직 숙종 하나만을 낳았던 명성황후는 그녀의 남편이 오로지 자신하고만 잠자리를 갖게 만들었다고 하죠. 참고로 고종왕제의 정실인 명성황후 민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오늘 다룰 명성황후 김씨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1642년 6월 13일 조선 안성부에서 태어난 명성황후는 1651년 왕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659년에 현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죠. 명성황후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총명했지만 성격이 그야말로 불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종은 조선시대에서 한 명의 비만을 둔 유일한 임금이 되었죠. 왜 현종 임금이 후궁을 둘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아마도 명성황후가 현종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아둔 상황에서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그녀가 후궁을 두지 못하도록 현종을 압박해대자 평소에 워낙 숙기가 부족하고 얌전한 성품이었던 현종이 그녀의 말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인선왕후와도 사사건건 대립하며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부렸다고 하죠. 현종과 인선왕후가 워낙 대인배라 명성황후의 그런 성질을 모두 받아줘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하면 그녀 또한 성종 때 인수대비나 정희왕후에게 미움받아 쫓겨난 폐비윤씨 꼴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종은 후궁을 두고 싶어 했고 실제로 후궁 간택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후궁을 들이는 것을 끝내 용납하지 못한 명성황후가 한 신하에게 지시를 내려 반대하도록 하면서 결국 간택은 실패로 돌아갔고 현종이 그 신하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째려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명성황후의 행동은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왕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영아의 사망률도 워낙 높았고 평균 수명도 낮았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최대한 왕의 핏줄을 많이 남겨두려는 것이 기본 자세였기 때문이죠. 명성황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원경왕후나 8명의 아들을 낳은 소원왕후처럼 여러 명의 왕자들을 낳았으면 모를까 아들이라고는 달랑 숙종 하나뿐이었는데요. 그나마 그 숙종이 오래 살아 왕위를 계승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숙종이 후대의 헌종처럼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요절했으면 왕실의 대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직계왕손이 귀해지면서 19세기 중반에는 기어코 대가 끊기게 되었고 헌종 이후에는 철종이나 고종과 같은 반계가 왕위를 계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녀의 이런 행동들은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아들인 숙종이 즉위하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 숙종은 13세의 어린 나이에도 수렴청정을 거부하고 직접 나란 일을 살폈지만 명성황후는 시도 때도 없이 조정의 일에 간섭하며 남인들에게 비난을 샀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숙종에게 오촌당숙이 되는 복창군과 복성군 복평군이 숙종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제멋대로 판단하고는 자신의 아버지 김우명을 시켜 그들이 궁녀들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모함해서 죽이려 한 홍수이변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궁녀들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파에게 무고죄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명성황후는 대전까지 들어와서는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을 모함하겠는가? 궁중 깊숙한 곳에 이를 나이 어린 주상이 어떻게 알겠는가? 이대로 두면 궁중이 어지러워질 게 뻔하니 내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인데 주상은 남의 말만 믿고 내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한다고 하니 이런 꼴을 볼 바에는 내가 죽어야지 라는 식으로 통곡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오히려 그런 명성황후의 모습을 보고는 여자 임금 노릇을 하려한 문정 왕후가 또다시 나타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죠. 결국 무고죄로 몰린 명성황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명성황후는 숙종 6년인 1680년 10월 며느리 인경왕후가 죽자 대신들이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새로운 중전을 간택할 것을 고집하며 기어이 2년왕후 민씨를 숙종의 새로운 중전으로 맞이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는 궁녀 출신으로 숙종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장희빈을 성품이 극악해서 주상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어이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성격이 불같은 명성황후였지만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이유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숙종이 천연두에 걸려 시름시름 알턴 끝에 목숨이 위독해지자 평소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명성황후는 무당을 직접 궁궐내로 불러 숙종의 무사쾌유를 기원하는 굿을 벌였는데 문제는 그 무당이 왕의 쾌유를 위해서는 왕의 어머니가 직접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벼락을 맞아야 한다 라는 계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명성황후는 무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혹독한 겨울 날씨에 삿갓을 쓰고 흰 소복만 입은 채 물벼락을 그대로 맞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지독한 독감에 걸려 1683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신하들은 숙종에게 문제의 무당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속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숙종은 단순히 무당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명성황후의 마지막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숙종은 58세의 나이로 승하할 때까지 46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조선왕조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게 장수한 왕이 되었다고 하네요. 1600년 선조의 정비이던 의인 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2년 후인 1602년 새로운 왕비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조는 51세였고 새로 들인 왕비는 19세로 김제남과 그의 부인이던 노씨의 딸 임모광후였죠. 법적으로는 아들이었던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였습니다. 보통 왕비 간택을 하면 13세에서 15세 정도의 어린 여자가 간택이 되었고 양반집의 딸들도 대부분 저 정도 나이에서 늦어도 17, 18세에는 시집을 다 갔었기 때문에 임모광후가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이때 선조의 나이가 51세였고 하루라도 빨리 적자를 보아야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미 월경이 시작되었고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을 골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목 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은 당파 싸움에도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고 연안 김씨 가문 자체도 완전히 힘을 잃어 몰락해가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외척이 된다고 해도 크게 세도를 부리거나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기에 임목 대비를 간택하는 데에 선조의 의중이 많이 작용했다고 하죠. 당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의 분조를 맡겨놓았던 선조는 왕위에서 밀려날까 불안해했는데 그로 인해 엄청 자주 양위소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아들인 광해군을 견제하던 선조와 임모광후와의 사이에서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정당파들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세자 자리를 위협받지는 않았으며 영창대군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려야 하나 하고 잠깐 방황하긴 했지만 선조가 죽기 며칠 전 광해군이 정식 후계자라는 교직까지 영의정 유영경에게 건네기도 했죠. 아무튼 19세의 나이에 왕비가 된 임목대비는 눈치 없는 행동을 자주 보였는데요. 선조가 죽기 전 영창대군을 낳고 나서 선조에게 왕자를 세자로 부를 건지 대군으로 부를 건지 물어보기도 했으며 영창대군의 옷을 마치 세자처럼 입히는 무시무시한 과오도 저질렀죠. 또한 광해군 처소를 담당하던 100여 명의 궁녀를 빼내와 자신의 처소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로 만들어버렸고 중궁전 소속 나인들은 임모광후가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걸 이용해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선조가 영창대군을 예뻐하고 광해군을 미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광해군 앞에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데도 이를 벌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친정아버지 김제남과 함께 재산을 축적하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임모광후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의 재산, 제한대군의 재산까지 영창대군이 물려받으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산을 모았죠.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임모광후가 모은 재산이 나라에 모인 것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으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조가 쓰러지고 죽을 때가 되어오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영창대군을 세자 또는 왕위로 올리려던 영의정 유영경은 선조의 이 명령에 극렬히 반대를 하면서 선조의 교지를 숨기기까지 하지만 임모광후는 선조의 정교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다음날 광해군을 즉위시켜버리기까지 했죠. 사실 당시 이미 정해져 있던 세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 신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역모로 비춰질 수 있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유영경이 이런 일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자를 광해군에서 영창대군으로 교체하려던 선조의 확실한 움직임이 있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광해군도 자신의 친아들인데 명나라의 고명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놓았고 많은 신하들의 지지도 받던 세자 자리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작 두 살밖에 안 된 영창대군을 세자로 앉히려고 한 것도 말이 안 되었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도 선조가 유일하고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선조에게 엄청난 견제를 받고 두 살밖에 되지 않았던 영창대군도 신경 쓰이던 광해군은 결국 왕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 뻘이던 임모광후는 소성대비가 되었죠. 눈치가 지지리도 없던 임모광후는 대비가 된 이후에도 왕이었던 광해군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영창대군은 아직 너무 어려 대군으로 책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광해군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창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영창이라는 군호가 전국옥새에 들어간 글자이니 군호를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대비이던 임모광우는 선조의 뜻이라며 격렬히 반대를 했고 그렇게 결국 영창대군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영창대군의 옷을 세자처럼 입히고 행동거지도 마치 세자처럼 시키기도 하는 등 광해군이 보기에는 선 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613년 집권 세력이던 대북파는 광해군에게 위협적인 반대 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소북파의 영수이던 유영경을 제거했고 임모광우의 아버지 김재남까지 죽임을 당했으며 그리고 영창대군마저 유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임모광우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왕대비가 되다 보니 정치적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죽임당하고 아들이 유배가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폐물원까지 돌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폐위 교직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딸 정명공주와 함께 서궁의 강제로 감금된 채 살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에 의해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아들도 유배갔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어머니는 제주관아의 노비가 되어버렸으니 임모광우가 광해군에게 가진 증오심은 엄청나게 커져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죠. 임모광우와 정명공주는 서궁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는데요. 생필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한 궁녀가 외부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궁녀들과 상궁들이 위협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암살당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만큼 임모광우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며 서궁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반정군을 본 임모광우는 광해군이 딸인 정명공주마저 죽이기 위해 보낸 군사인 줄 알고 공주는 이미 죽어서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나 능양군이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반정이 사실인 걸 믿었고 그렇게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조 반정으로 인해 광해군은 임모광우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폐위교지를 받았고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았죠. 이 교지를 보면 광해군에 대한 임모광우의 증오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광해군을 폐주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를 폐인이라 불렀고 이혼과 아들 이지의 머리를 잘라 가져오라고 하며 그 머리에 살점을 씹으면서 정교를 내리겠다고 말했을 정도이죠.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 부자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서궁이 유폐되고 나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늘을 위해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광해군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임모광우는 제발 먼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훗날 광해군의 아들이던 폐세자 이지가 유배지에서 도망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모광우가 강력하게 이지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사와 논의를 거쳐 결국 이지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조 반정이 있고 3일 만에 더 이상 혼사를 늦출 수 없었던 딸 정명공주를 21살의 늦은 나이에 시집 보냈고 인조 2년인 1624년에는 대왕 대비가 되었죠. 그로부터 8년 후인 1632년 8월 임모광우는 47세의 나이로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광해군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어 친정 집안도 힘이 없었던 탓에 왕비일 때도 대비가 된 이후에도 힘이 없었던 임모광우는 눈치도 없고 처세술도 미흡한 탓에 결국 집안이 멸문을 당하고 자식도 끔찍하게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죠. 애초에 선조가 영창대군을 광해군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세자를 바꾸니마니 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왕실 어른으로서 대접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네요. 왕비로서 거친 권력 다툼을 싸워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왕비 임모광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